저는 데이터 속에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서점에 들려가지고 새로운 책들을 보는 것이 취미예요. 어떤 책들이 누워있는지,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걸 둘러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흐름, 그다음에 결핍에 대한 부분들, 전체 사회 움직임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또 많이 판매되어진 책들 보면 다음과 같이 책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긴 했는데 끝까지 읽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죠. 모두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서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공정한가 묻고 있고요. 아난드 기리다라다스는 엘리트 독식 사회를 통해서 소수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세상에서 신흥 권력 엘리트 집단의 열망과 위선까지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니얼 마코비치는 엘리트 세습에서 물질과 사회적 보상만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엘리트들이 있다면 그분들 역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주 섬뜩한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책들을 펼쳤습니다.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승자 독식 문제인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네 읍내자랑 같은 거 하면 대상 탔을 때 전기밥통이라도 받아갔잖아요. 아무리 크더라 하더라도 국가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의 경쟁의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콘서트가 가능해졌죠.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가수는 직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네 가수도 글로벌상에서 살아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비정하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 지구인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잭팟이 터지면 금광이 되지만 모두 다 뛰어들면 골드러쉬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금캐로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참여자가 늘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면 그만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에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승자 독식 시장의 구조에서 왜 행운이 더욱 중요한지 그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행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들 시장에서 소수의 승자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보상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행운이라는 요인은 더욱 중요해진다.